아우 씨, 큰일 났네. 아, 미안하다. 뭐야, 잔 거야? 어. 아니, 20분까지 와서 난 지금 5분에 도착했는데. 5분에 도착했다고? 어, 8시에 도착했어. 왜? 그냥 통화하고 있었어. 8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8시 20분에 알람을 맞췄네. 아, 나 당황했었겠네. 아, 내가 할까 말까 하다 나오겠지 해서 안 했거든. 전화? 아니, 문자를 했어, 도착하자마자. 어, 지금 통화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빨리 도착했네. 어, 8시에 도착했어. 기다리다가 이제. 이 형이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전화한 거야. 전화 안 했으면 안 나왔겠네? 어. 근데 왜 비가 오냐? 안전벨트 매리잖아. 아, 맞다. 정신없다, 오늘. 쌀은 오도 했어? 어? 했어? 했어요. 아이씨. 아, 뭐냐, 형, 차 겁나 막혀, 그쪽. 왜? 취소 안 되지? 취소 안 된다, 됐어. 주문했는데. 아, 거기 차 엄청 막혀. 에이, 기계. 이거, 튀어. 여기 사과 뭐야? 지금 사과 먹었지. 사이렌 오더 펩 가르디올라요. 나 혹시 저 종이컵. 아, 여. 일명 쓰레기 차라고, 여기는. 그니까, 야, 왜 이렇게 더러워. 차를. 야, 쓰레기 그냥 땅바닥에 있어. 줄넘기, 야, 줄넘기가 여기 왜 있어? 와이프가 한다고 샀는데. 아, 네가 한 게 아니었어? 한 번은 안 하더라. 에이, 오늘 오후 운동인데, 이렇게 딱 오전에 또 운동 나왔지, 우리. 왜 시작할 때? 에이. 주장 부주장. 형, 왜, 어? 시작할 때 왜, 왜, 갔다 와. 나 운동하고 있어. 가도 올게요. 어. 아, 준비 잘 해. 아, 그래. 민희 지금 몇 걸로 떠나? 15걸인가? 단독 1위야? 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그래, 내가 대전이랑 할 때 티아고한테만은 먹지 말아야겠다는 그, 그게 있었거든. 그래? 어. 역시. 어, 됐어. 그 정도면 된 거지, 뭐. 걔네 티 입고 왔다. 그래. 애들은 지금 저기 미팅하러 갔어. 나는 자전거 타고, 저기, 세이고상. 운동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지. 우리 의무 트레이너 정성덕 트레이너 헐크지? 헐크 옆에 헐크. 7월에 울티메이트상 김기희. 나중에 보여줘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19년에도 이러고 있었는데. 원정 가서 너 러닝하고 옆에서 나 운동하고 알지? 뭘 맨날 운동했지. 그러니까 너 맨날 러닝하고 나 옆에서 보강 운동하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러고 있네. 역시 한결 같아. 그래, 사람이 변하면 안 되지.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운동했으니까. 단체복 입고. 어차피 옷 올리는 걸 참. 아니야, 올릴 거야. 어, 잘 나온다. 확실히 좀 다르다, 화질이. 내가 잘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밥 먹으러 왔지. 정식당. 한 번도 알아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 오,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반만 이제 다른 거 같아. 어, 여기 이제 들썩 반만 이제. 소시랑. 어. 여기 반찬만 있어도 다 한 공기 먹겠다. 건강 엄마. 건강 엄마. 민기는 곤드레. 곤드레. 이건 톱. 어, 나 이것도 시켰지? 양념장은 여기 있습니다. 네. 와,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예술이다. 맛있어? 어. 내가 살게. 그래, 내가 사. 지가 봐. 형, 형이 산다며, 저기요. 너, 네가 사. 내가 커피 살게. 샬롬에서 샬롬 라떼 하나 사갖고. 아, 이렇게 먹는 거 맞네. 맞아? 어. 자, 이거 우리 서비스도 좋네. 어. 커피는 공허해. 자, 추석 선물 세트. 가져가야지. 아이고. 아빠 챙기는 거야? 이건 가야지, 이거. 아, 통화 끝나고 가와서 원정. 몇 개 챙겨? 한번 간단히 35개. 많이 챙겨. 수고해. 예, 행복합니다. 왜? 비장이 그래. 들어가. 들어가. 이거 카페 공호일에서 콜드브루 액상 그게 이제 나온대요. 이거 올릴 때쯤이면 나왔겠다. 물 200ml에다가 딱 사갖고 마시면 맛있어. 잠이 확 깨. 이번 주말에 포항이랑 하는데 오늘 회식이에요. 선수단 회식. 선수단만.
회식하면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한번 해보자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구단에 요청해갖고 구단이 회식비 줘서 다 같이 회식하기로 했어. 이제 가장 오랜만에 해 뜨는 것 같아. 오랜만에 세탁실인데 이상한 걸 발견했네. 누구야? 베리네스티를 이거 만들어서 힘겹게 줬는데 누구야? 운동 끝나고 성남 FC 유스랑 울산현대 유스랑 게임을 뛰는데 여기 또 코치가 다 또 선배네. 그래서 장갑 들라고 왔지. 사진 왜? 사진 말고 유튜브를 찍어. 베리 나이스. 내 거는 왜 없어? 형 거 없어? 형 골키퍼 할래요? 나 골키퍼 잘하지. 울산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나오게. 노랑이 나오게 해봐. 호랑이? 노랑이 나와. 호랑이 아까 저 같이 어딨어 우리. 택시 택시. 번호판은 소중하니까. 어우. 어이. 어우, 빨리 도착하겠다. 아, 오늘 꿈꿨어. 악몽 꿨어. 갑자기 감독님이 나와서 내가 카메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그래서 걔 좀. 야, 형, 근데 우승했을 때 누가 했어? 뭐? 작년에 이거? 했지. 못 봤어? 기가 막혔어. 일단 보여줄게. 연출 한번 했어. 몇 경기 남겨놓고 우승했지? 두 경기인가 한 경기? 두 경기? 한 경기인가 두 경기인가? 한 경기 있거든 한 경기. 한 경기 남겨? 어, 너네 경기 제주. 아 확정 직후 한 거였지? 어, 그래서 그 전에 그때, 이거 엄청 했어. 늦게 했네? 생각보다 늦게 한 거야. 그러게. 어, 올해는 좀 빨리 하자. 올해도 연출한 거 하나 한 거 있어. 생각한 거 있어. 어, 뭔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지. 그때 봐 한번. 아 난 웃음 반지 진짜 멋있더라. 멋있지? 나도 처음 받아봤어 웃음 반지는. 어떠한 돈보다 그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유 오늘 운동하는 날이라 문수에서 운동해서 이렇게 각자 와야 되거든. 아 이렇게 텅텅 빈 문수는 또 오랜만이네. 인구 좋아. 인구 좋아. 그래 내일 봐. 네 수고하세요. 어. 문수 보조에서 운동하고 이제 각자 퇴근. 다 씻었어. 애들이 바지 놀려 잠옷이라고. 어? 현빈이 장갑을 놓고 간 거야? 이거 골키퍼가 장갑을 놓고 가면 뭘로 맞겠다는 거야? 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교육하면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난. 아, 뭐야? 아, 이제 탑니다. 이거 아직. 아, 이게 안 켜졌잖아. 카메라 켜줘야 되지. 아, 여기 광화문 올라오려 했는데 닫아버렸네. 그리고 우리 기희랑 성준이는 울산밖에 몰라. 어휴, 이러고 그냥 거리를 활보해. 뭐 하고 있어? 야, 우리 결국 여기 와서 미면서라고 쌀국수. 여기 맛있어. 나 와이프랑 와봤거든. 차돌박이. 아, 나도 차돌. 난 양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밥 먹었으니까 카페 공호에 가야지. 카페 공호에 말고 한번 딴 데 가볼까? 기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카페 공호에 해운대 덜하대. 나쁘지 않네. 달아? 샬로우 라떼랑 비슷. 아니네, 또 맛이 다르네. 아니, 무슨 맛이지? 아니, 이게 무슨 맛이 있는데 먹어볼래? 맛있네. 카페공을 다 맛있다. 그래? 그건 뭡니까? 헤이즐넛. 헤이즐넛? 먹어봐. 아 이게 뭐지? 시나몬인가? 무슨 맛이지 이게? 코코넛 아니야? 아 코코넛. 코코넛. 시나몬이야.